보험 청구를 했는데 보험사에서 현장 심사 조사를 나온다고 합니다. 당연히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 내가 뭘 잘못 청구했나?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이렇게 조사를 나온다는 거지? 하고 겁을 먹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당황하지 마세요.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란 말이 있잖아요. 왜 현장 조사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현장 조사가 나오는 이유는 첫 번째, 보험 가입 3년 이내에 보험 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 두 번째, 고액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세 번째는 과다 청구가 있다든지 이 청구가 부당한 청구 같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에 현장 조사를 나오게 됩니다. 현장 조사를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험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회사 손해사정 직원이거나 위탁 손해사정 법인 직원일 것입니다. 이분들의 입장은 현장 조사를 나와서 이 청구권에 대해서 보험금을 삭감시키거나 면책을 시키게 되면 인센티브를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은 당연히 한 가지의 꼬투리라도 잡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와 같은 눈으로 유심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소비자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현장 조사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자, 현장 조사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면담을 통해서 그 보험사 조사자가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요, 의료심사 동의서입니다. 의료심사 동의서라는 건 내가 청구한 거에 대해서 보험사 자문위를 통해서 의료자문을 한번 구해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의료자문이란 게 뉴스나 인터넷 기사에서도 늘 많이 나오는데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안 주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의료자문 동의는 현장 조사 시 꼭 해줘야 되는 서류는 아닙니다. 먼저 조사자한테 왜 의료자문을 구해야 되는지 물어보세요. 만약 진단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면 나를 치료하거나 수술했던 자문의한테 보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소견서를 받아 제출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자문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의료자문을 해보시고 그 의료자문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한다면 동시감정이라는 걸 통해서 진행해 보실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진료기록 열람 동의서인데요. 이 부분은 조사자가 보험을 청구하는 고객이 치료를 받았던 병원이나 아니면 조사가 필요한 과거 병원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협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절대로 백지로 된 위임장을 성함하고 사인만 해서 주진 마세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고 서명하고 사인한 그 서류들로 조사자들이 몇 군데의 병원을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백지로 된 서류를 갖고 병원에 방문합니다. 이 환자 여기 내원했나요? 아니요, 안 왔는데요? 하면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반복하다 보면 수없이 많은 병원들을 조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조사자분한테 어떤 병원에 발급받으셔야 되는 서류가 어떤 건지 또 진료기간 어디에 해당하는 서류가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물어보시고 본인 자필로 그 서류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보험 조사자들이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고객님, 이번에 청구하신 거 빨리 지급해 드릴 테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내역서나 국세청에 의료비 내역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 주신다고 그러면 제가 보험사한테 빨리 얘기해서 보험금 지급 빨리 될 수 있도록 할게요. 순진한 가입자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게 됩니다. 그럼 그 결과는 어떨까요? 아, 물론 빨리 지급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내가 고지 의무를 철저히 했고 이번에 청구하는 내용과 관계가 없는 치료였다고 판명이 되면 가능하겠죠. 그러나 내가 가입할 때 어떤 부분을 고지했는지도 잘 모르시는데 그런 서류를 만약 주신다고 그러면 그 내용들을 보고 서류를 발급받아서 여러분들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럼 보험사는 당연히 고객한테 이런 얘기를 하겠죠. 고객분은 고지 의무를 위반하셔가지고 보험 계약이 해지되십니다. 또는 이번에 청구하신 내역은 과거 보험 가입 전에 이미 진단받으시고 치료한 내용하고 인과관계가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이번 보험 청구에 대해선 지급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신다 그러면 어떠실까요? 보험 약관을 보신다고 하면 보험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경찰서 아니면
공공기관의 서류에 대해서 서면으로 요청하는 서류에 대한 동의, 협조를 해줘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연 이자를 주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서 그걸 협조해주지 않는다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을까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인데요. 서면으로 요청하는 서류에 동의를 하라는 거지 발급해서 제출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혹시 본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셔가지고 보험사에 제출할 거니까 네, 과거 요양급여 내역 좀 주세요 한다고 하면 공단 직원은 절대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그건 대단히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절대 주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상도 많고 보험 소비자분들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다 보니까 보험 조사자들도 신종 조사 방법으로 고객들을 꼬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급여 내역 5년치에 대해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번호, 연락처를 기재하고요. 카카오나 네이버 인증 아니면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 그 내역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나온 조사자가 여러분들께 인증번호가 갔을 테니까 그 인증번호를 불러주세요. 아니면 핸드폰 장학관 주시죠 하고 그 번호를 받아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자료는 보험사 제출이나 보험 청구 내역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부분을 조사하고 어떻게 이 조사자가 나올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서류를 우선적으로 조심하시고, 만약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것 같다고 한다면 요새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 손해사정사분들도 많고 나를 대변해서 도와줄 보험 설계사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똑똑한 소비자가 되세요.